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 빅데이터 활용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건욱입니다.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는 2019년 시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돕고자 구축이 되었으며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석, 컨설팅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센터까지 가서 분석을 해야 하는지요? 집에서 분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저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고 센터 방문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의 통신사, 카드사, 공공기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센터 내 상주 인력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 분석 장비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어 데이터 분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이제 강연할 주제는 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언급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시점이라 다들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적으로는 3V라고 해서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라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시민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빅데이터는 유튜브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고 그리고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규모 또한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유튜브가 대표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일상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센터에서는 그동안 100여 건 이상 분석을 수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의미 있는 사례들도 도출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구시 공공도서관 도서 추천 서비스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과거에 도서를 대여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지역 커뮤니티 기능으로 현재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서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도서 아니면 20대가 좋아하는 도서 이렇게 이제 도서 추천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 와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의 도서 대출 이력 데이터를 가지고 유사한 회원을 찾아서 아직 읽지 않는 책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까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 집 앞에서 도서를 빌릴 수 있는 내 집 앞 도서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입지 선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추천 서비스, 입지 분석이 대표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많이 이제 수행됐던 사례인데요. 고객 이탈 분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일상화되고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물적, 인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를 데이터로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고객 희탈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분석 방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I,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예측력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딥러닝 기반의 고객 이탈 모형을 활용하면 사전에 플랫폼에서 이탈할 고객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비즈니스 활동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제가 어떤 것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업분들에게 데이터 분석을 도와드린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분석을 의뢰한 기업은 지역의 교통약자, 이용시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한 내용이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첨두시간, 피크시간대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런 현안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들이 사전에 뭐 20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30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대기시간을 AI로 예측해서 알려주면 조금 더 피크 시간대의 수요가 분산되어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분석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시 공간에 대한 정보, 기상 같은 다양한 이제 변수들과 대기시간이라는 종속 변수로 저희가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해서 기업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위치정보 센서 설치 없이 기존에 쌓여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재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미래에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예상될까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개인정보랑 데이터 활용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게 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데이터 활용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이슈가 발생해서 이 둘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재현 데이터 또는 합성 데이터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대다수 재현 데이터, 합성 데이터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원본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과거에도 이미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재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그 기술적인 수준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기술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또 개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현 데이터를 생성하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재현 데이터를 가명 처리의 하나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가명 정보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명 처리된 재현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의 개인 단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분석, AI 개발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료나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분석가들이 현업에 그 산업에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현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향후에는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제 2021년도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실제 데이터가 데이터 활용에 주를 이루는 반면에 2030년쯤이 되면 실제 데이터보다 재현 데이터가 앞지를 것으로 보는 만큼 상당히 미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를 요약해 보면 데이터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진보로
과거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데이터 분석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